오늘 새벽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을 오늘 새벽 5시 브라질 상파울로 코린티앙스 경기장에서 지구촌 최대의 축구 축제인 월드컵이 개막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오늘 핫 이슈 나와서 살펴봅니다. 이데일리의 이성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개막식 끝나고 개막전에서는 브라질이 아주 통쾌하게 우승을 했던데, 그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네, 브라질,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는데요. 네. 예, 전 대표팀이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그 포르투 이구아수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 브라질 경기에서 골이 터지는 순간에, 곳곳에서 이 브라질 시민들이 또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요. 네. 이게 폭죽인지 아니면은 뭐 총알인지는 모르겠는데, 총소 소리가 막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예. 열광적인, 또 열성적인 브라질 시민들의 어떤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지금 브라질에 입성 후에 첫 공식 훈련을 마쳤다고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대표팀 어떤가요? 지금 뭐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 네, 우리나라가 이 마이애미에서 가졌던 마지막 평가전에서 가나에게 0대4로 패했잖아요. 네. 그 경기를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대표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막상 지켜보니까 그래도 홍명보 감독이나 대표 선수들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밝더라고요. 네. 또 평가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은, 여전히 이 좋은 성적을 낼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지고 있고요. 네. 훈련을 거듭하면서 충분히 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신감, 희망적인 부분을 엿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오는 18일 오전 7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첫 상대 러시아와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될 텐데, 이 러시아를 이기기 위한 우리 필승 전략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러시아가 굉장히 수비 조직력이 강한 팀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네. 러시아의 전체 선수들이 모두 러시아 자국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직력이 탄탄하고요. 특히 이 파비오 카펠로라는 러시아 대표팀 감독이 이탈리아 출신인데, 수비 조직력을 갖추는 데 일가견이 있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쉽게 이 러시아의 수비를 뚫는 것은 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를 상대로 많은 골을 넣을 수 없다면 우리도 골을 먹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우리 역시 안정된 수비를 가져가면서 좀 역습 기회를 노려야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러시아의 약점으로는 수비수들이 신장은 크고 체격이 좋지만은 그래도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발빠른 공격수들의 돌파에 취약하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이 손흥민이라든가 이청용 같은 이 좌우 측면에 스피드가 좋은 공격수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우리 대표팀이 속해 있는 H조, 이 알제리와 벨기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우리 그 국가들의 전력 어떻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벨기에는 명실상부 H조의 최강팀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요. 네. 지금 유럽에서 떠오르고 있는 스타들이 대거 몰려있는 팀입니다. 그렇죠. 뭐 잉글랜드 첼시에서 뛰는 에덴 아자르라던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마루안 플라이니, 그리고 잉글랜드 에버튼에서 지난 시즌 15골을 넣었던 루카쿠 같은 경쟁한 선수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선수들의 개인기라든가, 개인기는 물론 조직력도 아주 창의적인 부분까지 뛰어난 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쉬운 상대가 결코 아닙니다. 예. 또 알제리는 아프리카 국가이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남미스러운 축구를 하는 팀이거든요. 예. 선수들의 개인기가 아주 뛰어나고 어떤 창의력이라 그래야 될까요? 여러 가지로 또 공격적인 그런 축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또 치열한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느 한팀 H조에 속한 팀들이 우리에게는 뭐 만만한 팀은 없습니다. 예.
멀리 브라질에서 경기가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언과 벨기에전은 이 붉은 그러니까 서울 광장에서 붉은 악마들의 응원이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실현이 될것 같은데 이 국민들의 좀 응원을 그 멀리에서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브라질 월드컵의 관전 네네. 포인트가 있다면 우리 이 기자님께서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브라질 월드컵 전체적인 관전 포인트를 본다면은, 네. 일단은 이 월드컵에는 재미있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 대회가 열리는 대륙에서 우승팀이 나온다. 이런 재미있는 징크스가 있거든요. 네네. 그 유럽에서 열리는 대회에서는 유럽팀이 우승을 하고, 남미에서 열리는 대회에서는 남미팀이 우승을 한다. 이런 징크스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번 월드컵에서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국가들이 또 우승을 차지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특히 오늘 개막전에서도 브라질이 또 아주 세 골이나 터뜨리면서 기본적으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렇죠. 네, 브라질이 이번 대회에서 아주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고 실제로 아주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브라질의 아성을, 그러니까 브라질의 강력함을 어느 팀이 저지하느냐 이런 걸 전체적으로 지켜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 상황에서 우리의 젊은 선수들, 지금 한국 축구의 황금 세대라 불리는 우리의 지금 현재 대표팀의 젊은 선수들이 얼마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크로아티아전 보니까 그 네이마르인가요? 거의 원맨쇼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주목해야 그렇습니다. 될 선수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네이마르는 지금 몸값으로만 놓고 보면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나 뭐 리오넬 메시 네. 아, 전화 연결이 좀 끊긴 것 같습니다. 브라질 현지에서 이데일리 이성모 기자와 함께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서 뭐 네이마르도 그렇고 우리나라 젊은 피, 이 젊은 선수들도 잘 치러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질 현지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